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방송 영상 편집권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력비 영상의 확대와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었다면 비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을까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참여력과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 나아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TV1에는 조이가 뛰어놀고 종이 위에 의정활동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여진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실 외부의 책상 위에는 명찰과 발제 자료집이 놓여있고 참여자들이 글을 받아갑니다. 참석자들은 분주히 세미나실 내부로 들어오거나 밖에서 기다립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 다양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뜻을 모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콘텐츠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책토론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인이 아닌 미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하면 해설 방송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대한 책도를 하지만 다름하려면 비장애인들은 하더라도 또 다른 콘텐츠 책도라고 항의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이 환영사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 김예지입니다. 화면에서는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자막 등 영상에 나오는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입니다. 국내의 경우에 OTT 업체 화면에서 방송 제작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요. 또 공중파 또한 규정된 화면에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시청률이 아주 낮은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 영상 활용권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각장애 당사자이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력비 영상의 확대와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예산 중에서 10억이 편성되어서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해설 방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해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러한 고견이 정책과 법률 그리고 예산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의 현장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스쳐갑니다. 이상원 문체위원장, 김웅 의원, 조정훈 의원, 그리고 패널로 초청된 내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촌입니다. 시각장애인의 OTT 접근성 향상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 나아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해설 방송의 현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이어 두 발제자의 발표, 9명의 패널 및 발제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좌장이 토의를 이끌며 OTT 플랫폼 사업 대표, 제작 대표, 제작 참여자 대표, 이용자 대표, 정부 대표 순으로 질의를 이어갑니다. 토의를 마친 패널들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고 토론회를 마무리합니다. 영상 최종 화면, 우상단 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중앙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하단 유튜브 채널 배지, 좌측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우측 재생 목록 그것을 알려줘.